안녕하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가까이 가면 얘가 내려가니까, 예, 날아가니까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 자꾸 날아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얘들이. 어미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이게 더 키우면, 네, 화면이 깨져요. 네. 그러니까 제 손떨림이, 제가 손떨림이 20cm를 키운 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네, 이렇거든요, 지금. 요거를 저희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쳐다보다가, 그니까 마지막,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위험을 느끼면 포도독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 알이 3개였었거든요. 근데 4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포란이라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예, 알을 낳고 중간에 또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23일, 예, 24일이고요. 네네네. 어미는 없어요 아직. 네. 네, 오늘은 오늘은 2023년 6월 25일입니다. 네, 박스에 앉아 있죠. 네네네. 작게 줄여볼게. 그렇거든요. 네. 여기 앉아 있죠. 네, 여기 앉아 있죠. 네네네. 빨리 쳐다보고 있다가 안 오면 가만히 있어요. 응글 맞죠. 그런데 위협을 느끼면 날아가요. 알을 품고 있는데 내 알인데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따 나가면 한번 볼게요. 새가 먹이 주려고 앉아서 들어오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커요. 수컷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날아갔어요. 네, 지금 안에 들어있어요. 저 아이가. 아, 수컷이었구나. 어떡하나. 밥 주러 온 것 같은데. 아꿍, 거기 있어. 없었어요. 제가 양치하려고 고개 보니까 이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입에 그 양치질 하다가 그냥 문득 보니까 이게 쳐다보고 있어요. 해코지 안 한다 싶으면 가지는 않아요. 작게 줄여볼게요. 그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러고 있어요.